자, 멕시코 정부 마약 아들 체포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숨졌단 말이야. 그럼 왜 멕시코는 마약의 왕국이 됐을까요? 간단하게 소통하고 가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자, 멕시코 마약왕 엘차포 아들이 중독성 높은 마약 펜타닐 유통하다가 잡혔죠. 근데 이거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뭐 도로에다가 차 세워놓고 불태워버려.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차를 불태워? 남의 차인가? 지들 차인가? 대단합니다. 그 와중에, 야, 이건 뭐야? 너는 뭐지? 멕시코 흰둥이. 어? 멕시코에 있는 흰둥이. 검둥인데 이 와중에 당당하게 걸어가. 이 전쟁터에 혼자 열심히 걸어가는 이 멍멍이야? 네, 멍멍이. 멍멍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제 희생자까지 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멕시코는 마약의 천국이 되었을까? 그리고 펜타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 펜타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러고 있대요. 이게 뭐지? 그냥 도시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좀비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어디냐면, 미국에서도 마약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필라델피아 이쪽 거리인데, 여기에서 사람들 길거리에 다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일반 헤로인보다 50배나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적발 건수도 최근에 또 쌓여, 구하기가. 그래서 적발 건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1회분이 2만 원이래요. 치킨 네네. 값으로 마약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청소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들내미가 왜 갑자기 펜타닐을 관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아들이죠.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인데 이 엘차포도 잡혔습니다. 네. 잡혔고 아들까지 잡혔는데 이분 재산이 15조라고 하네. 엄청나게 많네. 이거 재용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엄청 많죠? 게다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제 돈을 갖고 있지만 이걸 회수는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회수는 힘들지만 이거 이제 카르텔의 수작을 이제 구스만 내 재산 중에 얼마나 회수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잡히고 아들도 잡혔잖아요. 잡히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숨졌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안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또 멕시코 정부가 이렇게 잡으니까 그 미국 애들이 감동 먹었습니다. 왜 감동을 먹었냐? 그 대부분의 미국으로 이제 마약들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동 먹은 미국이 결속을 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정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마약 등 에너지 뭐 의제를 두고 불법 이민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오랜만에 또 회의를 한다고 했죠. 좀 시간이 지난 뉴스죠.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2016년까지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열었었는데 이게 한동안 안 했어요. 한동안 안 했다가 이번에 이제 마약 사범들 다 잡으니까 이제 거의 5년 만에 재개가 돼서 이런 것도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 마약 유통의 중심지 또 이제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게 됐을까?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 멕시코가 마약 왕국이 된 이유 요거에 대해서 19세기 후반에 그들이 몰려오죠. 어떤 원래 그들이요? 멕시코엔 마약이 없었어요. 네. 마약 하던 애들이 아니야. 왜냐면 멕시코 이런 데는 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어째 네. 식민지였잖아. 그 마약이 없었는데 그들이 넘어오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누구?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 친구들. 중국 친구들이 넘어오면서 이때 당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온 이제 중국 애들이 뭘 갖고 왔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양귀비를 들고 왔어요. 저걸 왜 들고 와?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중국이 아편을 엄청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중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중에 1,800명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이 아편에 쩌들어 있었고 또 귀족들이나 이제 보위층들이 약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아편을 많이 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가지고 온게이 양귀비다. 타국에서도 마약하고 싶어서 네네. 몰래 가져온 거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이게 몸에 그렇게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을 잘못 내렸어요. 왜냐면 네. 이걸 먹으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거든. 아, 그건 맞아. 옛날에 유럽도 코카인이 그렇게 유행이었대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코카인을 추는 거야? 그렇지. 유행이지. 중독성 있잖아. 중독성이. 자, 중국에다가 이걸 갖고 온 거는 영국 애들이죠. 결국 영국 애들이 그 중국에다 갖다 팔게 없으니까 아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청나라에다 갖다 팔기 시작한 게 중국으로 넘어왔고 이 중국으로 넘어온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해외로 넘어가면서 중국 애들이 멕시코에 들고 가서 멕시코에서 이제 양귀비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얘네들이 멕시코가 양귀뿐만 아니라 마리아나까지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동요도 있어. 이 노래 아십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도 이 노래 다 할 거야. 이게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모르겠지. 네. 불러주면 바로 한다. 이거 불러드리면 다 할 겁니다. 아직 큐. 라 쿠카라차, 라 쿠카라차, 우리 모두 즐겁게. 라 쿠카라차, 라 쿠카라차. 이 노래예요. 우리가 어릴 때 듣던 라 쿠카라차, 라 쿠카라차 이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바퀴벌레가 이제 걸을 수 없어. 왜? 마리아나가 떨어졌거든. 이게 우리가 불렀던 노래야.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멕시코 라 쿠카라. 라쿠카라차 이게 그 바퀴벌레가 마리아나가 없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라는 노래인데 그 정도로 이제 마리아나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래 또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마리아나가 많이 퍼졌는데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찌질하게 좀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 갖다 줬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 왜 이렇게 마약이 많이 퍼졌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눈보라처럼 강타하여 사상자가 급증을 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마약을 많이 했대요? 그 미국이 아픈 역사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역사? 미국 애들이 마약을 왜 이렇게 많이 하기 시작을 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마약이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응? 이 전쟁터에서 뭘 했느냐? 그 전쟁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헤로인. 네. 군인들이 여기에 다 취했던 거야. 모국으로 돌아왔는데 약에 취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약 구해야겠지. 그렇지. 어디서 구해? 멕시코에서. 그러면서 약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약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멕시코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약을 갖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군인들이 10에서 15%가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었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멕시코에 있던 누구냐? 이분. 그 마약왕 펠릭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멕시코를 통합을 시켜서 마약을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수출의 역군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은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제 그 카르텔들을 모아가지고 얘가 마약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분은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이니까 더 잘 알겠네. 경찰이야. 경찰 아시거든요. 야 경찰이 마약왕이 될 수가 있나? 민간인이 아니고요. 경찰이에요. 네. 경찰인데 참 어쨌든간에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귀합을 하고 통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마약을 미국에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누구랑 또 이제 합작을 하느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말을 이해하실 수 있죠? 빠스마니크 도망가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저 어떤 영화인가요? 이 마약왕 영화가 있습니다. 네. 검색해보면 다들 아시는 분일 거야. 이분이 원래 콜롬비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약을 넣는데 중간에 야 너네 이렇게 가면은 걸릴 위험이 있어. 리스크가 커. 우리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멕시코랑 이제 콜롬비아랑 합쳐져가지고 마약을 이렇게 운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단가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싸냐면 이게 코카인이 1톤을 만들면 1톤이 이제 1톤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면 한 1kg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1000달러야. 두 배 이상 올라가죠. 네. 이게 멕시코로 넘어가면은 이제 1000달러가 만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올라가요. 120만원짜리가 바로 1200만원. 10배 뛰네요. 그렇죠. 여기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뭐 1억 8천.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아, 또 계속 10배 뛰네요. 그렇죠. 마진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 멕시코가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정부까지 다 매수를 하면서 멕시코랑 콜롬비아가 마약의 왕국이 됐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미국이 아니죠. 야 이거 너네 이거 우리가 아무리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약을 이용하지만 요거 안 될 것 같아. 요거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얘들이 만든 단체가 있죠. 마약 단속국. 어떤 단체? 그 마약 단속국 그 DEA. 그 수리남에서 나오잖아요. 수리남? 아 수리남. 수리남에서 나오는 이 DEA가 나오는데 이 마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얘를 잡으려다가 그 경찰이 죽습니다. 미국이? 미국 경찰이? 네. 그래갖고 빡친 미국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제 잡으려고 이 마약왕을 잡으려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찾아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냐면 얘가 일단 미국에서 얘를 잡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야겠지. 도망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을 전국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마약왕이었던 경찰 출신의 패트릭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내가 도망가더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밑에 있던 애들을 이제 전국으로 퍼뜨리는데 이 퍼뜨리면서 이 멕시코가 전역이 그 마약 왕국이 돼버려요. 원래는 일정 지역에서만 마약을 했었는데 그 전국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얘는 검거했지만 오히려 마약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그런 역할. 이 땅에, 멕시코 땅에 마약을 뿌리를 내리신 그분. 그래서 멕시코가 이렇게 마약 왕의 왕국의 천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세요? 네네. 원래 저렇게 엄청나게 하면 안 죽지 않나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디 계시냐? 이분이 잡혀가지고 이제 복역 40년은 형을 받았는데, 33년 만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각진연금으로 그래서 출소했어요. 출소했고 아직까지도 살아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코카인들이 넘어갔고, 이분이 이제 널리 멕시코 땅과 콜롬비아의 그 루트를 만들어주면서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많은 마약들이 성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금의 마약왕이죠. 그 밑에 일하던 친구의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마약을 운송했느냐? 네. 그 땅굴을 팠어. 전통적이네. 그렇죠. 땅굴을 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콜롬비아에 있는 거를 이제 육로로 옮기잖아요. 여기 국경에다가 여기다 땅굴을 팝니다. 네네.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대략 한 73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넣은 다음에 땅굴 파가지고 여기서 꺼내는 형식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땅굴은 우리나라가 뭐 우선 아닌가? 왜요? 우리나라 그 북한 땅굴. 우리는 3.5kg고요. J땅굴 3.5kg고요. 3땅굴 1.6kg고요. 4땅굴 2.2kg고요. 야, 이 정도면은 북한이 멀었네. 그렇지. 북한은 막 2kg, 3kg인데 여기는 700m네.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영웅이 하나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에 빠지고 이러고 있었잖아. 이때 친구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요? 이거는 약이랑은 상관없는데 이분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그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베트남에다가 맥주 들고 술 먹으러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쟁하는데. 네네. 맥주 먹자고. 네네. 맥주 들고 가요? 이게 실제 영화로도 나왔어. 이거 이제 베트남 전쟁 나와서 여담인데 실화인데, 그 술 먹다가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야. 네. 아, 친구들은 맥주 한잔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맥주를 들고 베트남으로 가신 분이 이분들이. 원래 친구가 이제 하나 친구가 여섯 명인데 두 명은 돌아가셨고, 그 네 명과 이 맥주를 나르셨던 한 분 해가지고 친구 아닌가? 친구 생각이 엄청나신 분이네요. 신기하네.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영문도 모르고 사지에 목숨을 걸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예요. 네. 친구인데 영화의 한 장면인데 폭탄이 이제 쏟아지는데 막 뛰어와. 뛰어가. 왜 뛰어와? 그래서 이 친구 얘기합니다. 찾았습니까, 병장님? 짜라잔. 맥주 먹자. 아이, 존나 빡칠 것 같아.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막 그 포탄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부대로 복귀하래. 그래서 이제 포탄을 뚫고 복귀했더니, 친구가 맥주 들고 있어. 면회 왔다. 실화냐? 친구가 맥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 여기 왜 왔어? 여기 웬일이야? 라고 친구가 물어보니까, 나 맥주 들어왔는데? 실화예요. 진짜 맥주 먹고 가요? 맥주 먹고 집 가요? 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친구 나머지 4명 친구를 다 만나요. 그 다음에 다 한 잔 착 하고 집으로 가는구나. 가죠. 아이고, 씨. 그 친구가, 얘는 사지를 넘나서 왔잖아. 목숨 걸고 왔잖아. 빡치잖아. 네. 그래갖고, 맥주 들고 온 친구를 때립니다. 개새끼야! 너 때문에 뒤집어 냈잖아. 때릴만하지. 이건 선 넘지 않았나? 이게 실화예요. 아니, 그 친구랑 맥주 먹고 싶다고, 이 베트남까지 와갖고, 맥주 들고, 실제입니다. 고맙긴 한데, 어이없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그 고문하는데 옆에서 탑승해 있어. 네. 이동을 하는데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봐요, 군인들이. 나 관광객이다. 그러면 군인들이 CIA인 줄 알았대. 네. 그래서 군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태워줬대요. 헬기나 이런 것들을. 아니, 관광객이라고 말했는데도 오해해서? 비밀경찰인 줄 알고 오해로 인해서 얘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난 친구 맥주 주러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부에서 온 거 아니야? 정부군 아니야? 그럴 수 있네. 전쟁터에서 저렇게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봐도 이제 요원 같지. 그러니까 실제로 맥주 가방 메고 오니까 미친놈이잖아. 어떤 미친놈이 그 친구 만나러 그 맥주 들고 와. 그렇지.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맥주는 베트남에도 있어 라고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본토의 맥주는 달라. 나도 본토의 맥주를 갖고 왔다. 얘기도 하는데 약간 좀 또라이거든요. 옆에서 고문을 하고 실제로 여기가 이 사람의 헬기에 떨어진 장면.
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라고요? 관광객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관광객인데 한데 군인들은 뭔가 있을 거야. 어떤 미친놈이 최전방에 맥주 들고 와. 뭔가 조사하러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태워줬다고 하는데 이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미친놈 아닌가 진짜? 그래도 뭐 친구에 대한 우정 하나는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친구 뒤질 뻔했어요. 그건 그렇네. 그건 그래. 자, 웃자고 한번 해봤고 어쨌든 요거는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멕시코에 그 마약을 퍼뜨렸던 이분은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마약 왕국이 된 이유도 그 월남전 베트남 전쟁 이후에 많은 군인들이 마약을 찾게 됐고 그 마약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멕시코랑 콜롬비아에 그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 그게 아직까지 오고 있고 그 막대한 자금으로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마약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거의 멕시코에서 넘어가는 마약들 대다수가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잡혔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약 미국 마약의 거의 65%를 차지하는 그 이제 엄청난 분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약쟁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약 왕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반등이 많이 왔어요. 반등이 많이 왔는데